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깨머시 돌아온 하나호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잠깐 나왔지만 네 지금 한국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2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끝나고 이제 볼 일들을 볼 예정인데요. 과연 제가 첫 번째 할 것은 무엇일지 기대해주세요. 지금 저는 이제 집 아파트를 나왔는데요. 오늘은 어딜 갈 거냐면은 우선 한국 핸드폰을 만들 거예요. 한국 핸드폰 번호를 개통을 하고 그리고 은행 가서 환전을 한 다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머리가 어떻게 변신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어떻게 변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티셔츠 타고 이동을 해요. 여기가 바로 한국의 지하철입니다. 여기 보면은 차가 어디 역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서 타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 지하철에서는 마스크 쓰는 게 의무예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모든 대중교통에서.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머리를 하고 왔어요. 여기 제가 2016년부터 16, 17, 18, 19, 20 벌써 5년째인데 5년째 항상 이용하고 있는 단골집입니다. 한국 오면 항상 여기서 머리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의 아까 그 머리가 어떻게 변했을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역시 여름엔 뭐다? 더위사냥! 1년 만에 먹는 더위사냥!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아이스커피예요. 아시죠 여러분? 한국에는 무조건 커피는 아이스커피. 아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카페 라떼. 자 여러분 드디어 머리가 바뀐 하나입니다. 어때요? 많이 달라졌나요? 엄청 길었는데 짧아졌죠. 이제 저는 모자를 안 써도 당당하게 걸어다닐 수가 있답니다. 짜잔. 자 여러분 제 머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시 다르죠. 머리가 다르니까 사람이 달라 보네요. 지금 제가 막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그래서 오늘 무사히 밖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에 왔으니까 이제 과연 남은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낼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